남자족 본부라는 곳입니다. 강릉에 장칼 옹심이랑 감자전을 먹을 거예요. 야외 야장이 또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또 먹을 수 있어요. 아 여러분, 여기는 제가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저 고모님하고 각시랑 해갖고 같이 한번 와봤던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칼칼하고 진짜 맛있거든요. 아, 여기는 혹시나 오셔가지고 한잔하시고 해장할 때 찾으시면은 아 강력 추천. 네. 맞아요. 네. 네. 연속 이틀 연속 그 두 번 왔어 진짜. 어. 자 우리 각시는 칼국수. 아 저는 옹심이. 네, 칼 옹심이. 칼국수하고 옹심이가 섞여 있는 건데요. 야 진짜 이거 해장으로도 좋고 죽입니다 진짜. 아, 아 감자전은 아유 두 개. 네. 각 하나씩. 네. 아 이거 진짜 간장만 이렇게 살짝 찍어갖고 자 쫀쫀하면서 저거 뭐 인스타용으로 찍으면 나한테 몇 개 좀 보내줘. 아 그래? 아. 그냥 먹는 거 찍었는데. 아 저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감자 고기보다 좋아요 정말로. 오늘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만한 영상은 아닐 거예요. 근데 기회 되시면 꼭 강릉에서 술 한잔 하실 일 있으면 여기 해장은 이쪽에 와서 하시는 거 진짜 제가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. 맛있어. 아. 우리 이거 먹고 다음 어. 저녁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러 왔잖아. 그렇지. 먹고 맛있어가지고 다음날 또 먹으러 왔었어요. 네. 와 진해요. 국물이 진하고 살짝 걸쭉하면서 되게 칼칼합니다. 아 그리고 옹심이 아우 아 쫀득쫀득 진짜 맛있어요. 칼칼하고 얼큰한 탕이나 국물로 해가지고 해장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해장하러 이쪽으로 오십시오. 진짜 근데 꼭 해장 아니어도 맛있어. 아, 뭐 그 해장 아니더라도 진짜 식사로도 진짜 대박입니다. 여기 저 지금 또 날 좋아져가지고 저 지금 반팔 입은 거 보시죠. 야외에서 솔 바 입고 하니까 여기서 술 한잔 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.
아. 진짜 맛있다. 칼 옹심이는 요 옹심이하고 칼국수 같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강원도 장이 맛있어요. 보면은 고추장이랑 강원도 하면 또 메밀, 메밀 전병. 아우. 나 웬만한 김치 만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? 맛있어. 아, 이거 소주 한 잔으로 먹어도 기가 막혔다. 이거 진짜 웬만한 해물 칼국수나 해물 세비 같은 거보다 훨씬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물론 뭐 이제 해물이 들어가고 한 거랑 뭐 비교 대상 자체는 이제 아니긴 하는데요. 어 먼지. 또 이런 맛에 먹는 거지 또 야외에서 먹으면. 아니 그저 감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맛을 내는 거지 이게? 아, 신기한 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찌거나 삶으면 좀 포슬포슬하니 감자가 가루를 내가 이렇게 또 전을 만들면 되게 또 쫀쫀하면서 아주 재밌네. 아,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 강릉 오시면 진짜 저 그 칼국수나 아니면 좀 장 좀 옹심이 같은 거 땡기시면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. 진짜 여긴 제가 인터넷 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장인어른이랑 같이 와서 먹어보고 정말 맛이 좋아가지고 이건 꼭 영상에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남기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아, 저 믿고 한번 진짜 드셔보실 만하다고 추천합니다. 아.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,
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바이바이.